저는 물만 먹는데 살쪄요. 물만 먹을 수가 없어 사람은. 씨발 개소리지. 물만 먹는데 살찐다는 애들 특 음료수 존나 마시. 맛있으면 0칼로리 이씨. 어떻게 맛있으면 0칼로리야 씨발. 맛있으면 9칼로리지 개소리들을 그냥. 아니 오빠 요즘 볼살 말랑말랑 해 보여서 더 톡스가 살찐 거야 친구야. 푸동푸동이 되더니 푸둥푸둥이 되고 후덕후덕이 된다니까. 이러고 방송한다고 나중에 이러면은. 아 살 빼야 돼 진짜. 턱선 나락가스 이제 없어. 신조야 나와 이제. 복근 있냐고요? 최고층은 남아 있어요. 김빡치면 띵 이러고 나오는데 하위층들은 김빡쳐서 아 못 나와. 난 오늘 다이어트 선언했는데 라면에 밥 말아 먹어. 그거는 선언이 아니에요. 야 하루 만에 그랬으면 어떻게 다이어트야 그게. 그냥 망상한 거지 망상. 다이어트를 해볼까? 원푸르 다이어트 있잖아. 원푸드 다이어트 하는 사람 좀 신기한 게 그걸 어떻게 버텨 먹고 하나만 먹으면 존나 질리던데. 난 닭가슴살 5개월 먹고 보니까 아직까지 쳐다보면 토 나와. 못 먹겠어. 아무리 맛있는 양념된 닭가슴살이 나와도 고기만 해도 토 나올 것 같아. 그래 맞아. 난 망상이 아니라 원푸드 다이어트였어. 씨발 라면으로 원푸드 다이어트 하면 그거는 원푸드 다이어트가 아니고 원푸드 살컵이에요. 원푸드 돼지떼기예요. 그거는 다이어트도 아니고. 그리고 수면 깎아먹는 거야 내가. 그거 난 그렇게 생각해. 라면이나 햄버거나 피자나 치킨 이런 인스턴트들은 평생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. 니들이 젊었을 때 많이 처먹지? 나중에 못 처먹는 거야. 담배도 그래 술도 그래. 야 지금 젊다고 마구 처먹죠? 일찍 뒤지는 거야. 시대가 좋아서 괜찮지 않을까? 그런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시대의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전보다 네 몸이 썩어가는 속도가 빨라진다니까?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먹으면 의학이 발전한 것보다 네 몸이 썩어가는 게 빠를 수밖에 없어. 먹고 죽은 게 때깔도 없다고? 아 뭘 먹고 죽은 게 때깔이고 와 지방치기 곱기겠지. 마블링이 아주 그냥. 아이 뼈방은 골라드린다뇨. 내가 뭐 틀린 말 했어? 니들이 맨날 다이어트 실패한 이유가 뭔 줄 알아? 저는 물만 먹는데 살쪄요. 물만 먹을 수가 없어 사람은. 씨발 개소리지. 물만 먹는데 살찐다는 애들 특 음료수 존나 마심. 어? 이건 물인데? 코카콜라 존나 마심. 제로콜라도 안 먹어. 제로콜라 왜 먹어요? 맛이 없는데. 살 끌려고 처먹지 누가 맛으로 처먹어? 맛있으면 0칼로리 이씨. 어떻게 맛있으면 0칼로리야 씨발. 맛있으면 9칼로리지 개소리들을 그냥. 이 정도면 애교뱃살이지? 하는 애들 특 애교뱃살 아님. 애교라기엔 도가 지나침. 애교가 좀 부담스러워. 빼는 것보다 찌는 게 어렵다고. 빼는 게 훨씬 어렵지. 찌는 거는 씨발 그냥 게을러지면 돼요. 빼는 거는 부지런해져야 되잖아. 어릴 땐 음식 남기면 지옥 가서 다 먹는다 들었는데 엄마 미안해. 난 지옥 가서 먹을 거 없을 것 같아. 기근이노. 지옥 식량난.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실패하는 애들 제일 많이 본 유형이 뭐냐면은 칼로리에 집착하는 애들. 하루에 몇 칼로리만 먹어야지? 이러고서는 빙수를 써먹어. 이게 병신이야. 설탕은 먹으면 바로 뱃살로 가거든요. 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뭘 먹느냐가 중요하잖아 얘들아. 진짜 많아 이런 사람들. 솔직히 똑같이 500칼로리 먹었어 한 끼에. 누구는 탄단지 골고루 들어간 거 먹었어. 누구는 빙수. 야 누가 더 찌겠니 당연히. 근데 그런 애들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빙수 처먹고 칼로리 맞추다가 한 일주일 지나지? 어 배고파서 못 참겠어. 이러고 처먹는다고. 제로콜라서 안 찐다고? 근데 제로콜라 안 쪄요. 나 제로콜라 존나 먹었어 다이어트 할 때 얘들아. 저 씨발 이게 합리화 존나해. 다이어트 못하는 애들 특징. 야 군대 치킨은 괜찮아. 구운 거니까. 야 기름 초밥하고 구우잖아. 초밥은 괜찮아 다 단백질이야. 단백질은 씨발 네가 운동 안 하면 다 살로 쳐가. 존나 오지게 합리화. 야 샐러드니까 괜찮아. 그러고 이제 소스 씨발. 다이어트 해갖다고 서브웨이 가가지고 샐러드 시킨데 배식을 이만큼 쳐버. 아니면 다이어트 해갖다고 서브웨이 간데 빵 존나 두꺼운 거 시키고 이제 거기에 소스 있는 거 다 들여받고. 그리고 모자른데? 쿠키 하나요. 쿠키 쳤네. 야 이게 니들이 못 빼는 이유가 있어. 이제 그러고서는 칼로리 커팅제 이런 거지 먹는다고. 이거 먹으면 살 안 찐다 그랬는데. 야 그것도 어느 정도 덜 쳐먹고 먹어야지 지금. 배부에서 과일 광고 다이어트 사먹고 설사 존나 오고 배는 살 안 쪄. 그러면 초당에 목욕. 아니 지금 운동 존나 먹어. 어우 연어엔 타르타르 소스지. 새우튀김은 못 참지. 그런다니까. 아 그리고 또 내가 본 유형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패션 헬창. 헬창이 아니고 패션으로 헬창인 애들이 있어. 걔네들 웃긴 게 뭐냐면은 살을 뺄라면 뛰어야 되잖아. 나는 유산소 안 해? 나는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운동해? 먹을 거 둘 다 다 처먹어. 뭐 치킨, 햄버거, 피자 다 처먹어. 다 처먹고 난 유산소 안 해? 이러고 중량 치는데 이것도 얼마 하지도 않아. 10분, 20분 깔짝거리고 아 이러고 거울 보는데 그냥 다 볼록하고 살이거든. 아 이러고 지금. 야 너 씨발 살 빼는 거 맞아 이마. 야 벌컵 중이야. 근데 저는 그런 애들 앞에서 면전에 대고 뭐라 못해요. 왜냐고요? 마땅 쓰면 질 것 같거든요. 이렇게 뒤에서 왜 얘기하지? 감사하게 앞에서 얘기 못해. 하나 둘 셋.